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 컨테이너. 내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이렇게 놔도 두둡고. 발 디딜 틈 없이 비좁은 컨테이너 방 안에는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며 지내는 70대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간다. 대한민국 리얼 공사 버라이어티 희망촌. 예! Yeah!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희망촌. 아, 날씨 정말 좋지 않습니까? 놀러 가기 좋은 날씨예요. 맞습니다. 이런 날은 공사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 네. 아, 우리 크레용파. 뭐 새로운 앨범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기운을 좀 불어주기 위해서 그 첫 소절 뭐 이렇게 잠깐 짧게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 네, 여기까지입니다. 대박이다, 대박. 우리 희망촌이 또 나와주셨어요. 가구 한번 보여주세요, 희망촌. 야, 가구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몸을 불사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방금 나 불사르지 않고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것도 어떻게 입으면 의미가 있어요. 죽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 살자고 하는 짓. 이번에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분위기 몰아서 우리 네. 어떻게 오늘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크리오파? 자신 있습니다. 우리 희망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봉사활동 현장으로 출발! 빠빠빠빠빠빠. 이거 이도하기가 너무 귀찮네. 이거 이도가 아닌데.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 오늘도 할아버지의 아침은 집안일로 분주합니다. 평소에 식사 준비는 나 혼자 다 하고 할머니가 이거 청소를 못하니까 방 닦고 빗자루질하고까지 나 혼자 다 하는 거야. 아내가 중풍에 걸린 지 벌써 20년. 버릇처럼 자신보다 먼저 아내를 챙깁니다. 야, 들어. 고마워요. 하니까 고맙고. 할아버지 홀로 집안일에 생계까지 도맡고 있는 상황. 돈 많은 사람들은 기계 갖고 다 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다 하잖아. 돈이 없으니까. 아, 이거 힘들어 죽겠지. 이제 나이가 지금 77인데 이거 안 했으면 딱 좋겠지. 그런데 안 하면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얼마 되지 않는 벌이지만 하루라도 쉴 수가 없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노부부를 위해 희망의 촌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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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자, 우리 처음 뵀는데 희망차게 우리 자기소개 먼저 하고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희망촌. 예! 안녕하세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시네요. 근데 할머니는 이렇게 거동이 좀 움직이기가 불편하신가요? 반은 울었어. 중풍으로. 아, 중풍으로 한 25년 됐어. 눈까지 이게 실명이 되더라고. 그래도 한쪽 눈은 실명됐죠. 두 분께서는 그럼 언제부터 여기 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산 건 95년도인가? 한 20년 됐다. 진짜 오래 사셨구나. 여기서 이 자리에서 20년 동안. 할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제가 혹시 뭐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기간은 그렇게 없어요. 좀 깨끗이 좀 잘 좀 부탁합니다. 할아버지의 소망, 집안 수리와 청소를. 자, 그럼 할머니는 저희가 어떤 거 도와드렸으면 좋을까요? 건강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하려나 알아보고 싶어요. 할머니의 소망, 건강상태 체크를. 자, 오늘 하루 할아버지 할머니의 즐거운 하루를 위해서 다 같이 파이팅! 할머니, 할머니, 파이팅! 오래도록 진료를 받지 못한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지금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여러 명이서 같이 해서 손질 움직이고 있어요.
두 분이 함께 외출한 건 정말 오랜만의 일입니다. 할머니, 지금 건강 체크하러 가는데 얼마 만에 건강 검진하러 가시는 거세요? 1년 됐지. 병원에 있을 때 보냈을 때. 맨날 기운이 없다고. 힘을 못 쓰니까. 아유, 그쵸, 기운 없다고 맨날 먹고 자고 그냥 들어오는 건데 그게 일상이니까. 어디예요? 네, 여기는 저희가 네. 취업계층을 위해 지원을 하는 곳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 체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봤어요. 와. 할머니 혈압 체크해드릴게요. 할머니가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지금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조금 아파요. 159. 할머니 지금 당이 조금 높으세요. 당뇨약 드세요? 당뇨약 안 드세요? 앞으로는 그런 거 단 거 먹지 마라, 단 거는. 그동안은 내가 나도 괴롭고 자기 몸 그래서 내가 진짜 병원에도 잘 못 데리고 다녔어요. 앞으로는 이제 종종 다녀야죠 뭐. 네. 잘 도와줘야지. 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몸이 아픈 할머니라도 곁에 있어줘 힘이 된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진단을 기다리는 시간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네, 이제 중풍 맞으신 지 5년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상태는 후유증이 남은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 같은 거 하시다가 이제 밖에서 뭐 삿대 같은 거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발에 힘을 키우는 거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 안 아프시려면 운동 평소에 자주 하셔야 돼요. 아셨죠? 할머니 왜 대답 안 해주세요? 먹고 잠이나 자야지. 할머니 꼭 산책해야죠. 아셨죠? 약속. 약속하세요. 와, 할머니 산책 앞으로 자주 하셔야 돼요. 할머니 건강 못지않게 할아버지의 건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머니 옆에는 할아버지밖에 안 계시잖아요. 서로 건강 챙기시면서 오손도손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식. 한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 노부부의 사연을 듣고 병원 측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요. 어르신들 생일잔치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거 종종 해요. 자, 지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신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불이 붙어지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울면서 할아버지 소원 비셨어요? 어떤 소원 비셨어요? 빨리 좀 건강하라고. 어느덧 76세를 맞은 김충려 할머니. 그동안 쇠약해진 몸 때문에 힘겹게 지내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할아버지를 위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노래 실력이 어떤 것 같아요? 네? 할머니 노래 실력 난 또 하나도 못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하나이게 됐대. 반전의 모습. 아, 오랜만에 듣지. 처음이라고 봐야지 뭐. 아마도 오늘은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행복하신 웃는 모습이 진짜 오늘 본 모습 중에 가장 행복하신 모습 같습니다 진짜. 아까 출발하실 때는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셨는데 점점 밝아지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외로운 공간에서 벗어나 이웃들과 함께 나눈 잔치.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혼자만 열심히 드세요? 할머니도 좀 드리고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와, 너무 보기 좋다. 아, 맛있어. 집에서 먹는 거 열 번 맛있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도배를 해야 돼요. 도배를 해야 그렇죠. 또 뭔가 한 티가 좀 나거든요. 네. 또 네. 이긴 사람이 지우 씨 팀, 진 사람이 저랑 팀.
가위바위보! 오! 저는 희망을 통해서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 사실 도배사예요, 저는. 제가 미리 제가 비자의 무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차기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바람으로. 진짜. 아, 옆에다 차줘야 이게 또 이게 또 전공인 거잖아요. 딱 보시면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요. 이러면 힘이 솟아나요. 너를 안고 싶지만 자신만만하게 도배를 시작하는 김대호 아나운서. 저부터 잡아주니까 진짜 일이 소원. 스펀지 같은 습득력이 강점. 떠오르는 도배계의 새싹 노지훈도 질 수 없겠죠? 칼질이 잘해야 돼. 도배는 칼질이 잘해야 돼.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봐서 그런지 이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자르기도 하는데 대호 형은 못 자르죠 이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두 사람. 과연 승자는? 어느 팀이 더 잘했는지 그거 한번 판단 부탁드립니다. 네. 아 힘드셨죠? 아 힘드셨죠? 아 잠깐, 아 오늘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쭉 한번 둘러보시고요. 누가 더 도배지를 잘 받았는지 하나, 둘, 셋.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 사실 도배사예요 저는.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가르치시고. 네. 열악한 컨테이너 환경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희망유천. 과연 컨테이너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오, 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어떠세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오랜만에 병원 다녀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뭐. 생각보다 막 나쁜 결과는 없어가지고 네 다행이었어요.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여태 열심히 그렇죠. 했거든요. 자 이렇게 따라오세요. 자 이제 보세요 일단. 갈라진 게 딱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휴대용 가스번호로 조리하고 물을 데워 쓰는 위험에 노출돼 있던 지난날. 희망일천의 도움으로 그간의 불편함도 덜고 화재 위험에 노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가 겨울에도 냉수밖에 안 나와서 가스레인지에 물을 데워서 쓰셨대요. 정리되지 않은 살림살이와 곳곳의 묵은 먼지로 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방안. 자, 한번 쑥 둘러보세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아니, 남의 집에 왔어요, 남의 집. 노부부를 위한 한마음으로 새 집처럼 깨끗하게 단장했습니다. 할아버지, 잘 됐죠? 기가 막혔어요. 잘 됐어. 어머. 예,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웃는 거 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와~ 와~ 감사합니다. 보람된다, 네. 진짜. 더 바랄 게 없어요. 진짜 잘해놨어. 잘해도 내가 바라던 거고 조금 전에 나도 어디가 갚아야지. 이제 그 밖에 없어. 오늘도 희망전 미션 성공! 예! 너무 주기 잘 맞았어요. 엄청나게 잘 맞았어요. 덤앤덤어였습니다. 덤앤덤어네. 생일잔치 뭐 하실 때마다 계속 웃음을 네. 잊지 않으시고 건강검진도 좋은 결과 그다음에 집도 예쁘게 꾸며진 거 보니까 아, 진짜 기분 좋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아 진짜 기분이 좋아요. 여러모로 다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가 빚이야. 이걸 내가 그냥 갚아야지. 수고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내리막길도 오르막길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여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